이 마을도 80여 년 전부터 조금씩 간척을 통해 바다를 메워 눈을 만들었죠. 원래 노지는 이런 데서 자라요. 요런 객이에요. 요런 객.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3월 말 4월쯤 되면 색이 좀 빨간 부분이 파래지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다가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감하고 향은 이게 더 좋아요. 눈비 맞고 자라니까 아무래도 향은 더 진하긴 해요. 간척지에서도 하찮은 잡초 취급을 받던 세발나물은 그 맛을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 봄나물로 인생 역전이 됐답니다. 날고로 이렇게 드셔도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요. 나물 자체에서 좀 짭조름한 맛이 나요. 간을 좀 약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나물처럼 간을 해버리면 짜서 못 먹어요. 봄나물이 되면서 요리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머니랑 아까 깨신 굴하고 저희가 채취한 세발하고 해서 전지질 거예요. 특히 지금 어머니가 해온 굴이 더 맛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산 굴인데. 자연산인데 다른 거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 며느리하고 나하고도 잘 맞고 세발하고 꿀하고도 잘 맞고.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원체 저기에서 쉽사리를 안 시키니까. 톡톡 씹히는 개운한 맛을 가진 세발나물과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미네랄이 풍부한 굴은 찰떡궁합이랍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저희가 이제 따로 나왔죠. 그때는 시할머니도 계셨거든요. 젊은 사람끼리 살아고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살아야지. 지금 시대가 다 그러나합디요. 같이 살면 쓰겄어. 여튼 누가 같이 산 사람이 있을까? 다 안 살지. 자, 한 입씩 드셔보세요. 시어머니의 굴과 며느리의 세발낙지가 만난 부침개. 향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 오만 양님은 고압이 깡 맞아. 사이좋은 고부를 닮은 세발나물 굴전입니다. 세발나물은 데쳐서도 요리할 수 있는데 이거 살짝만 데쳐야 돼요. 이거 빼야 돼. 그럼 하나 물로 적으로. 예, 찬물로 가라. 찬물로 가. 특유의 식감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찬물에다 식히면 이게 딱 식으니까 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요. 자체의 맛이 강하지 않아 어떤 양념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세발은 데치면은 물기 있다고 짜면 안 돼요. 뭉쳐지니까 데쳐서 그대로 놔뒀다가 이게 양념해서 하면은 이렇게 안 뭉치고 좋아요. 옛날에 다 저렇게 세발 된장에다 무쳐 먹었지라 우리. 배고프고 그런 때라 맛있던데 지금도 맛있어요. 오늘은 어른들을 위해 된장으로 무쳤답니다. 맛있다 우리 며느리. 현민 엄마가 묻혔다고 맛있다고 해야 돼. 며느리가 안 했어. 그래? 난 몰랐다. 안 봤구만, 안 걷어. 현민 내게 엄마 네가 묻혀서 맛있다. 그러잖아, 맛있다. 너희가 함께 할증 많나? 세발나물은 간척지가 키워내는 최초의 봄나물이라는군요. 꼬들꼬들한 특유의 식감을 가진 바다나물 꼬시래기. 이거는 뒤치면 색깔이 파래져갖고 바다나물이나 다름없어요. 이것도 봄에만 드실 수 있는 나물이거든요. 이거는 초무침으로 주로 많이 해먹어요.
칼로리가 낮아 국수나 냉면 대용으로도 사용되는 등 맛과 영양면에서 존재감이 뚜렷하죠.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꽈친 게 뻘에 엠마에 다니셔. 그만 가셔 이제. 갈 때까지 더 댕길란다. 네가 못 가게 해도. 나이가 90 다 돼가는데 건강하도록까지 허락하시면 나가지라. 어머니에겐 갯일이 곧 당신의 삶이자 자존심이죠. 풍요로운 시대, 봄나물만 밥상에 오를 수는 없죠. 옛날 엄마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요리해서 드시는 자세가 좀 다르잖아요. 겉절이 해가지고 삼겹살이라도 먹어도 괜찮겠다 먹어보자 그러고 먹었더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먹어요. 고춧가루에 참기름 등을 넣으면 겉절이가 뚝딱. 삼겹살 먹으면 파절이 먹잖아요. 그 파절이 역할이에요. 파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근데 이 새발은 같이 싸 먹어도 냄새 날 게 없어요. 어르신들도 맛의 신세계를 경험 중이랍니다. 고기가 조금 뜨거울 수 있어요. 꼬시락 한 입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을 딱 헹궈주니까 입으로 많이 잡숴야 먹는 맛이 나지. 달콤해갖고 맛있더라. 입이 귀한하다고요. 새로운 봄나물의 등장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봄의 맛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요거만 넣을까? 새발나물을 갈아서 반죽해가지고 수제비 하려고요. 새발나물을 갈아 밀가루와 반죽하면 색다른 맛과 색이 나옵니다. 색깔이 겁나 이쁘네. 색깔 이쁘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번듯한 봄나물로 자리 잡기까지 무려 20여 년이 걸렸답니다. 옛날에 우리 이거 새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날이 조금 뜨거우면은 병 오고 날이 추우면은 얼어서 냉해 있고. 겨울에는 추웠어도 덜덜 떨고 일하고. 새발밭에 밤낮 물주로 댕겨요. 겁나 고생이 많아도. 얼마나 많아다 그라. 그놈 비면 어깨 아프고. 그래도 자신이 키운 나물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할 때마다 새발을 너는 찰지구만. 땀 흘려 고생한 보람이 크답니다. 돈 벌어서 애들 가리키고 학교 보내고 여우살이 시키고 막 이러니까 좋죠. 덕분에 뒤도 아프고. 새발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살죠. 자연이 내어주는 고마운 봄나물. 그 봄나물로 인생의 봄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었습니다.